Times. 네, 이번 시간에도 프로파일링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꾸준하게 까졌네 진짜. 네, 아주 이렇게 깠다고 약간 싶을 정도로. 네, 오늘 애초에 이름 자체가 슈퍼 헤비 랠리 에이지드 노케스타 블론드입니다. 시리얼 넘버 118555 모델이고요. 오일 노케의 완전히 심각한 랠리 버전. 근데 조금 신기한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이게 다 부식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멀쩡해요. 아, 이거는 멀쩡해. 이 플레이트는 깨끗하네. 네. 플레이트는 최근에 한번 갈았다 약간 네, 이런 컨셉인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색깔이 그래도 다르게 이게 돼 있고. 나무색이 아니라 거의 시멘트색 같은 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너무 심각하게 까졌는데 약간 건조한 곳에다 방치를 한 것 같은 색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건조한 곳이다. 알았어. 어딘가요? 이거 캔사스 기타예요. 아, 이게 자, 자다가 일어났는데 뭐가 꽝 소리가 나서 보니까 기타가 이렇게 꼽혀 있는 거야. 마당에. 토네이도를 타고 하늘까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아, 정말 하늘에서 기타가 뚝 떨어진 거였고 이 사람이 야 이게 웬 보물이야 하고 했는데 이런 게 다 작살이 나 있어. 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갈았다. 예. 그래서 캔자스의 어쨌든 그런 뭐 건조한 예. 기후 토네이도의 네, 토네이도의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하늘이 점지해 준 기타. 네, 토네이도를 타고 날아와서 마당에 꼽혔는데 네, 이게 막 그 그 네. 집에서 날아갈 때 네. 석고보드랑 무닥쳐갖고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막 이제 막 소용돌이 막 하고 그러면서 네 이런 데가 그때 헤비랠릭이 됐다.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슈퍼 헤비랠릭이 어떤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연주만 했다고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이 허리케인에 막 휘몰아치면서 석고보드랑 부딪히고 이래야 네, 나오시는 랠리. 그리고 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데가 네. 다 갈렸고 네. 그래서 이 헤비랠릭이 된 상태에서 이 플레이트는 이제 못 쓰니까 갈긴 갈았는데 네. 바디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건조한 데다가 그냥 이렇게 쓰자. 방치를 한 결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도 거의 뭐 다 바랜 네. 이쪽은 그냥 까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건 연주에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진짜 어떤 물리적 힘을 받아서 그렇죠. 생긴 상처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그렇게 한 다음에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분명히 좀 넥도 그렇고 네. 이쪽 여기 앞에 지판 쪽도 그렇고 상당히 연습을 많이 어우, 한 티가 하늘에서 나는 하늘에서 기타가 떨어졌으니까 이건 개시다. 개시다. 죽기나 이루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쪽도 랠릭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뭐 블루스부터 헤비메탈까지 안 친 게 없네. 모든 네. 장르를 다 하시는 네. 네. 정말 열심히 기타 치시는 분. 크로마틱도 네. 평소에 많이 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까져 있는 네. 거죠. 네. 여기서부터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로마틱 시간씩 많이 막... 하셨고 네. 네. 몇 시간씩 기타를 네. 치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하늘이 점지해 준 기타 네. 덕분에 굉장히 좋은 기타리스트가 되신 분의 기타였습니다. 이거는 애칭이 이제 트위스터쯤 되겠죠. 텔레 트위스터. 텔레 트위스터. 날아온 기타. 네. 야, 아, 좋습니다. 잘 날아왔네요. 아, 좋아요. 텔레 트위스터.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프로파일링을 해봤는데 자, 프로파일링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는 것들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선물을 또 소소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352화에 두 분이 달아주셨는데 안율림, 기타 주인은 방구석 기타리스트입니다. 이게 뭐였죠? 6일 스타트캐스트였네요. 주로 침대에 앉아서 연습했습니다. 기타를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면 병호쌤이 연주할 때처럼 바디 오른쪽 허리에 다리가 다음으로 오른쪽 허리가 까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타는 양옆이 까졌죠. 바디 오른쪽 혼을 다리에 대고 바디 오른쪽 엉덩이를 침대에 기댄 상태로 연주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괜찮네요. 네. 또 버클 기스가 난 부분이 너무 높습니다. 저 위치에 버클 기스가 나려면 기타를 슬래시 마냥 내려서 연주해야 합니다. 이러면 하이프렛 연주가 어렵겠죠. 그런데 넥은 전체적으로 다 까져 있습니다. 하이프렛 솔로 연주도 종종 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한 자세로 앉아서 연주하면 딱 버클 기스가 나 있는 곳에 몸이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스텝핀 부분이 깨끗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연보다는 연습을 위주로 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눈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2번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며 일하고 돌아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기타를 쳤습니다. 뭐 3번 뮬저씨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엄청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네, 라인킹님 진짜 기타 랠릭을 분석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크크크크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 런너님 런너 선님
1961년 플러튼 팬더 공장에서 제조, 마이애미에 사는 존이 2022년에 신촌의 버즈비가 아닌 1961년 마이애미의 버즈비에서 흥정해서 최대한 깎아서 구입함. 원래는 썬버스트였는데 한 3년 치고 1964년 쇼라인 골드 리피니시. 그리고 존이 뉴욕에 거주하는 17세 기타리스트 존슨에게 1966년에 중고로 판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던 뮤지션 존슨은 1980년까지 이 기타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섭렵하며 세상 이곳저곳을 소규모 공연 투어를 다님. 그리고 존슨의 아들과 손자가 대대로 소유하며 연주도 가끔 하여 잘 관리하고 해서 현재 저렇게 됨. 네, 이렇게 좋네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 소소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파일링은 언제든 심심할 때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구독자분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헤비랠리 슈퍼 헤비랠리 트위스터 모델. 네.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9만 9천 원이에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16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투피스 셀렉트 애쉬에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리프트 손 메이플렉에 1950 블랙가드 백쉐이프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가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에, 네, 지판은 메이플이 통으로 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이 의외로 컴파운드 레디우스인데 네. 7.25인치에서 9.5인치, 184mm 반지름에서 241mm 반지름으로 가는 혼합 공률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21 미디엄 빈티지 프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원도 5051 블랙가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트에 51 모디파이드 노케스터 와이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154 텔레 브릿지에 브라스 배럴 세들이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브릿지 쪽 하우징과 그 컨트롤 플레이트는 의외로 네, 전혀 랠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좋다 이거. 우리 김문성 컨트리보이는 뭐하고 사십니까? 김문성 컨트리보이 열심히네. 기타 칠 시간도 없이 곡 쓰고 있습니다. 이걸 사야 되는데 김문성. 아, 그렇군요. 김문성 기타인데 네. 컨트리하기 좋은 기타. 이게 얌전하고 텔레캐스트 소리가 나는데 안 네. 나. 아, 그렇죠. 아, 네. 이게 저도 의외로 그 노케가 상당히 원시적인 막 브로드캐스터 막 이런 모델들 네. 보면은 진짜 출력도 약하고 네. 뭐가 없는 그런 원시적인 사운드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꽤 재료가 꽤 많아요. 네. 네, 출력도 괜찮고. 김문성 기타인데. 마샬. 81만 원이면 내가 사줬을 텐데 뭔가. 819만 9천 원. 좋습니다. 김민정 기타. 야. 이거 좋지 이거?
굴른다 굴러. 야, 레드락.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보다 재료가 많은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요. 마샬 게인. 시원해. 하이 퍼포먼스 오일. 지금까지 오일 중에서는 가장 뭐 출력이 좀 세고 네. 네.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플러스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요거 이거 아 이제 많은 예산 들여서 이거 하나 사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네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좀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버집에서 쳐본 오일 로케스터 중에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네. 버집이 오일 중 투탑이. 네, 투탑에 들어. 좋네요. 저는 오일 사운드가 이렇게 넉넉하게 남는 건 처음 봐요. 그래서 네. 오일인데 남는다 해서 오일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다. 네. 오늘 빨이 좋다. 어떻게 딱딱 달라붙지. 오일남. 야. 감사합니다. 네. 네, 오일남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네. 오일 노케스터 바로 스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80점, 평균 점수는 80점입니다. 원래 보통 텔레가 그 스쿼드를 했을 때 70점 아니에요? 네, 조금 스트랩보다 덜 나와서 늘 네. 70점대 후반 정도. 특히 이제 뭐 오일이나 이쪽은 뭐 유저빌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보통은 한 77, 8 한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80 넘었으면은 텔레치고는 굉장히 구득점이 나온 겁니다. 보통 이제 스트랩과 한 최소 3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예. 봤을 때 예. 이건 이제 만약에 스트랩 계열이었다면은 좀 더 올랐겠죠. 예. 83 정도까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오케스터 슈퍼 헤비렐리 에이지드 오케스터 블론드 같이 보셨고요. 네, 트위스터. 네, 트위스터. 하늘이 점지해준 기타. 네. 자, 이렇게 오늘 팬더 두 대 마무리하고 바로 깁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4 SG 스탠다드 이슈 마이스트로와 그로버가 장착이 된 멋있네요. 네, 시리얼 넘버 002 우인 모델 다음 시간에 605만 7천원짜리 가지고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